네, 오늘 새로 나온 코로나 확진자가 7만 명이 넘습니다. 하지만 코로나를 그냥 감기 정도로 여기는 경우도 있는데 과연 그럴지 김나한 기자가 오랫동안 긴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. 걷는 것조차 힘듭니다. 계단은 엄두도 못 냅니다. 계단 오르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 정도로 한 10계단만 올라도 한 10분 정도 쉬어야 되는. 코로나에 걸린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립니다. 백신은 맞지 않았습니다. 아직 원래 폐활량의 70%밖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. 7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냄새를 못 맡기도 합니다. 냄비를 태울 정도로 못 맡고 있어요. 신랑이 들어오더니 냄새가 난다, 뿌옇다, 막 그래가지고 뭐야? 그래서 봤더니 국이 다 타가 있고 막. 롱코비드로 진료받은 사람은 올해까지 14만 명을 넘겼습니다. 2020년 12월에는 102명에 불과했지만 지난 5월에만 4만 3천여 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. 증상을 치료하는 것도 쉽진 않습니다. 이 롱코비드 증상은 다른 질환에서 생기는 증상들하고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사실은 완전히 감별하기는 쉽지 않고요. 그냥 감기라고 하기엔 코로나19는 큰 고통을 남깁니다. JTBC 김나안입니다.